이번엔 아파트 단지에서요. 큰 사고 자동차 한 대가 아 이거 무거운 마음이다. 좌회전을 하는데요. 네.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천천히. 깜빡이 넣고. 천천히. 네, 천천히. 좌회전 천천히밖에 할 수 없지. 그래. 회전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리가 있나?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천천히 돌아.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데 속도를 냈다고? 어떻게 돌 일이 없어? 보세요. 아, 이거 아파트 단지네 아니에요? 어, 단지 같은데. 아, 뭐야? 부락쳤죠? 뭐 있었어? 뭐야? 부락쳤죠? 뭐 있었어? 아니 근데 네. 보이지 않았어? CCTV 영상. 아니 안 CCTV 영상. 바로 뜨면은. 아, 제 꿈이에요. 아, 저 이 벌이. 얘가 이쯤 사고 자르 때는 보니까 그거 계속 버스에 이제 저거 하고 또 나온 사고. 저 어린이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하고 오나요? 건너 그저 올 때 저 어린이 갔어요. 아, 아이스크림 저 어린이 건너 올 때 보세요. 이제 알 거라고 아니요. 자 귀에 전화 오네. 귀에. 그죠? 네. 이게 아니죠? 네. 올 때 아무것도 없었죠? 네. 오는데 아니 정말 잘못 있었어. 네. 오히려 차 보고 피했어. 말은 말했어. 아니 왜 어린이 잘못 갑자기 일이라도 있나요? 아 전혀 없어요. 저거 와서 들이받았네. 저 차의 운전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보였다. 사람을 처벌 받아야 돼. 아, 할 말이 없는데 저 상황에. 나 없어 이제 기가.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했었죠. 가던 친구 집 바로 옆이거든요. 그 한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앞에를 보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후진하잖아 지금. 피해요. 자명도 약간. 한 20, 30분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그 병원 도착해서 왜 사고 났냐, 어떻게 사고 났냐, 이제 그 차주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애가 핸드폰 보고 갔다가 못 봤다고, 어머.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거짓말하고 있어. 어머. 통화했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정말 기가 차다. 진짜, 이분 큰일 나셔야겠네. 나중에 애기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말이 좀 틀려지면서 그때 상황에는 자기한테 차가 오길래 자기 딸은 피한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봤어 이때 그래. 자기가 안 피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 자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이미 피하잖아요 아, 미치겠다 어디까지 가시는 진짜 세게 거예요 갔어요, 순간. 처음에는 그냥 아이 잘못으로 자꾸 얘기하길래 저희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하는 말이 똑같이 그냥 뭐 아기가 전화를 보고 와서 못 봤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블랙박스는 확인해보셨냐? 그러니까는 확인 안 해봤다는 거예요. 확인 안 해봤다는 거예요. 차주의 말만 듣고 에휴 증거가 다 있습니다. 진짜 복장 터진다 이거. 진짜 사람 말만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아파트 CCTV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하러 갔죠. 저 영상 보고 아버지 톡 터지시겠다 진짜. 보험사 직원한테도 CCTV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처음에는 되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다가 그 영상을 보내고 나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와 진짜 심장 아파요. 와 진짜 심장 아파요. 그러니까 태도가 또 변하면 더 화나지. 그게 너무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애기 잘못으로 자꾸 몰아세우니까 잘못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영상 보니까 그냥 지나간 건데 나중에 추후에 그 가해차주분이 조사를 받으러 왔었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사할 때도 애기 잘못으로 애기가 핸드폰 보고 하다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조사 받을 때도 뭐 따로 사고 전화도 없고요. 처벌받아야지 않을까? 아 너무 거기도 그러셔. 저거는 처벌받아야지. 그렇게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저거 진짜. 발목 안쪽 거기가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보통 10주 나왔더라고요. 어떡해. 10주?
치료비는 일단 그쪽에서 보험 접수가 대인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불을 했고요. 이게 성장판 손상의 대수도 있으니까 더 큰 병원을 잡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판 손상이 어떻게 해. 나중에 이게 후유 장기가 생길 수 있을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애가 목 벌리고 얼마나 고생해요. 정상적으로 친구네 집 진짜, 놀러 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 5분 거리.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나고 횡단보도도 아닌데 12대 중과실에서 포함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단지 내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맞아. 아, 단지 내는 맞아.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야. 좀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럼 단지 내 차가 다니지 말든가. 많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스티커 발부하고 벌점만 나간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기가 항상 저도 항상 다니는 길이고 애기도 항상 다녔던 길이거든요. 설마 그쪽으로 갑자기 올 줄 누가 애기가 알겠습니까? 차가 저렇게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하지. 그러니까 왜 저렇게 달리냐고. 그러니까 미쳤나 봐. 와. 추후에 뭐 합의 쪽으로는 진행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여기 항상 조심해라, 주위를 보고 건너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안타깝죠. 와 진짜 여기까지 차오른다. 아, 몹쓸 말이. 와 손에 땀 났어. 그러니까 아 여긴 진짜 조심해야 돼. 저 꽤나 큰데? 엄청 막 좁은 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속도를 늦추고 갔어야 되는데 아이가 완전 사각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은 아무래도 운전하는 측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우산은 어른들도 못 펼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학원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애들은 앞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긴 하죠. 애가 핸드폰을 보고 여기 집중을 하면 주위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는 그냥 일단 통과를 한 거죠. 도로로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도로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도 분명히 차가 다니는 길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상해.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5분만 얘기해줘도 매일. 이제 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이거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파트 단지 내도 도로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진짜. 아, 진짜. 지금까지도 하는 거 보면. 그 횡단보도는 지자체에서 그린. 아. 그 지자체에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된. 아, 그게 법적인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하. 아닙니다. 아하. 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는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 처벌 여부를 떠나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과라도. 네, 그래 옳죠. 그게 옳자 엎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아무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제 입장에서는 지금. 맞아. 상처지. 더 하나, 그래서.